김웅성 경위 황준철 완주경찰서 수사과 근무를 명받았기에 신고합니다. 한번 문 것은 얼대로 안 내놓는다며. 권고성과 탑3 안에 드는 친구입니다. 지가 범인을 제보하려는데요. 작년에 우리 슈퍼 살인사건 진범이요. 우리 슈퍼 사건자로 싹 다 갖고 와. 대문은 언제 고치셨습니까? 그일이고 바로요. 그 대문이 닫아져 있어서 나부터 하나씩 넘어서 들어갔군요. 시방 버드는 수작이요. 내가들 진짜로 우리 슈퍼 할매 죽인 거 맞냐? 전북청 수사계장 최우성입니다. 가오가 서장 찜쪄먹죠. 작년에 그 우리 슈퍼 강도건 최우성이 야가 그 일사천리로 싹 해결해버렸단 말입니다. 슈성! 아니 슈퍼 왜 할머니 입에 테이프 붙였어? 죽일라 했어. 시방 방에 갇혀있는 불쌍한 애들부터 꺼내줍시다. 나는 내 새끼 똑바로 수사했다고 믿는데? 당신은 이제 나 하나가 아닌 조직 전체를 배신한 적이 된 거요. 이거 황준철 반장입니다. 작년 사건 때문에 뭐 조금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. 드릴 말씀이 없네요. 난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. 아니 아무것도 기억 못하신다면서 어째서 형사들한테는 혀들이 진범이라고 지목해줬습니까? 내가 봤으니까요. 금반지 같은 거 어디서 냈나? 할매가 그래다니까 후트컵부터 나더라고요. 너희들 중에 경상도 사는 애 없어? 오들 다 섬에 사는지?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? 아줌마 미안해요. 반갑습니다. 황관장님. 반장님 같은 사람을 막 사수로 만났다는 게 막 허벌나게 다행이고 막. 그럼 나가 이제 시방부터 성이라고 불러도 되나? 아, 우리 팀원들 전체 특기나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 셋이도 못했네. 이제 사우나로 갑니다. 그치. 어, 아빠 왔어? 아니 근데 손님 건 뭐요? 넘어졌어. 넘어졌대야. 나 이제 경찰이랑 구청에서 왔다 갔어. 미안하다. 이 희선이 요런 말을 다 녹음해놔야 했는데. 답답한 양반아.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하냐? 그래 김경미 여사. 자네 내가 어쨌으면 좋겠는가? 해! 허라고! 벌써 허고 있더만! 텔레비 싹 다 나오대! 시퍼렇게 젊은 애들 인생 3명이 걸려있습니다.